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가장 많이 걱정하고 있는 세 가지 문제, 턱드름, 헤어볼, 피부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어볼 예방에 가장 좋은 해결책은 바로 브러싱입니다. 고양이는 보통 그루밍을 하기 때문에 목욕이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은 고양이를 키우면서 집사님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고 있는 세 가지 문제, 턱드름, 헤어볼, 피부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턱드름도 헤어볼도 피부병도 평소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질병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관리 요령들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먼저 턱드름은요, 한 번도 안 걸려본 고양이는 있어도 한 번만 걸려본 고양이는 없다는 대표적인 고양이의 피부과 질환인데요. 원인은요, 고양이 턱에는 다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피지샘들이 발달해 있습니다. 이 피지선이 많다 보니 때로는 피지의 분비가 과대해지고요. 여기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턱드름이 되는 것입니다. 주로 스트레스나 질병 등에 의한 전체적인 면역력 저하, 혹은 오염된 식기에 의한 어떤 감염, 혹은 고양이가 스스로 그루밍을 제대로 못해서 털을 충분히 잘 골라주질 못해서 털이 떡진다거나 아니면 알레르기성 피부질환으로 주로 다발하게 되는데요. 관리 요령은요, 뜨거운 물에 수건을 꽉 짜가지고 핫타월을 하나 만드셔가지고요, 요걸 턱에 대고 지물지물해서 충분하게 불려주신 다음에 가볍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턱드름이 있을 경우는요, 2차적으로 클로렉시딘 같은 저자극성 소독약을요, 화장솜 같은 데 묻혀서 2차적으로 한 번 더 닦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헤어볼 문제인데요. 주로 고양이들의 털갈이 시기인 봄, 가을에 주로 문제가 되고요. 특히 단모종보다는 장모종이 훨씬 더 큰 문제를 유발합니다. 헤어볼 예방에 가장 좋은 해결책은 바로 브러싱입니다. 이런 브러쉬를 사용해서요, 매일매일 빗겨서 그날에 미리 빠질 털을요, 브러싱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미리 제거를 해주는 겁니다. 즉, 고양이가 그루밍을 통해서 죽은 털을 솎아내는 과정에서 털을 먹게 되고 이 털이 위에서 쌓이면 이거 자체가 헤어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안으로 얘가 먹어버릴 털을 미리미리 제거하자는 게 브러싱의 원리고요. 더군다나 장모종이라 그러면 절대 죽은 털의 제거를 고양이 그루밍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집사분들이 매일매일 브러싱을 통해서 죽은 털을 제거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주인이 이러한 브러싱을 통해서 죽은 털을 미리미리 제거하면요, 헤어볼이 예방된다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사지 효과로 인해서 피모의 건강도 유지시켜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피부나 몸의 이상 유무도 여러분이 빠르게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고양이와의 잠시만요. 내려와. 내려가 내려가. 사랑스러운 고양이와의 스킨십 중대로 인해서 더욱더 좋은 관계와 좋은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부가적인 장점이기도 하고요. 브러싱의 요령은요, 슬리커를 잡을 때 세게 잡지 마시고 되게 부드럽게 잡으시는 게 좋고요. 처음에는 피부 결을 타라 목 뒤부터에서 몸쪽으로 정방향으로 살짝 긁어줍니다. 세게 하지 말고 기분 좋게 해주시는 걸 잊지 마시고 싫어하면 어떤 경우에도 바로 중단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역방향으로 한 번 더 긁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정방향으로 피부뼈를 정돈해줍니다. 이게 브러싱의 요령이고요. 이러면 죽은 털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잠깐만 해줘도요. 처음에는 머리를 쓰면서 충분하게 릴렉싱을 시켜주시고요. 등의 털을 조금씩 빗어주는 겁니다. 한 번에 많은 면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엉킨 부분이 있다면 엉킨 부분을 천천히 풀어가면서 부분 해주게 됩니다. 충분하게 엉킨 털이 풀리면은요, 그때 부드럽게 전체적으로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역방향으로 한 번 더 옵니다. 엉덩이부터 목 쪽으로 가볍게 오셨다가 다시 정방향으로 살살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이러면은 가볍게 브러싱이 끝났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요, 구체적인 여러 종류별 브러싱 요령에 대해서 제가 다시 영상을 만들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단한 목욕을 통한 피부병 예방법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따뜻한 핫타월을 이용한 간단한 양발 요령에서 알려드렸죠. 내려와. 내려와야지. 거기 있으면 안 되지. 내려와야지. 내려와야지. 내려와야지 카레야. 내려와야지 카레야. 오늘따라 방해가 심하네요. 고양이는 보통 그루밍을 하기 때문에 목욕이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장모종이라면요, 털에 기름이 많이 끼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오염이 되게 쉽게 되고 털이 잘 뭉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스스로의 그루밍을 통해서 몸을 청결하는데 한계가 생기고요, 털이 잘 엉킴으로 가능한 한 자주 씻겨주는 게 좋습니다. 단모종이라 하더라도요, 살이 찐 경우라든가 아니면은 노령으로 관절염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군에 어떤 염증이 있는 경우는요, 통증으로 인해서 스스로 그루밍을 제대로 못하게 돼요. 이런 경우 피모를 스스로 청결을 유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목욕을 조금 더 자주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목욕을 해주며 관리를 해주거나 피모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하지만 물을 싫어하는 고양이에게 목욕을 너무 자주 시킨다면은요, 집사도 또 고양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될 겁니다.
자주 목욕시키는 것이 어려울 때는요, 이러한 시중에 분사형 샴푸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용 요령은요, 이렇게 빗에 뿌리시거나 손에 뿌려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브러싱만 해주시면은요, 가만, 이런 식으로 브러싱만 가볍게 해주시면은요, 피모의 청결 관리가 되기 때문에 피부병 예방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손쉬운 고양이 피모 관리 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